안녕하세요.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옥스윙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소개를 해드렸더니 우리 일반 골퍼분들이 저 스윙은 뭐지? 이병옥 프로가 공을 치는데 몸을 크게 움직이지도 않는데 거리가 저렇게 많이 나간다고? 그러면서 그 옥스윙은 무슨 원리길래 그렇게 나가나요? 아니 공도 오른쪽에 있어서 이 도약거리도 얼마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원리가 나오죠?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보통 컨벤셔널 스윙은 공을 가운데다가 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른쪽 반, 왼쪽 반을 써야 되는데 오른쪽은 천천히, 왼쪽은 빠르게 그러다 보니까 몸에 회전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몸이 실질적으로는 이쪽으로 쏠려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살살 갔다가 확 스피드가 붙으니까 이 공이 내 공이 아니라 이쪽 공이 내 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피드가 왜 붙을까? 그리고 그 몸 동작이 왜 커질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 어떠한 지면 발력 있는 이런 기술이 아니라 백스윙을 막상 들고 봤더니 공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치러 가려고 몸이 보여주는 자동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옥스윙은요, 훨씬 원리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을 칠 때 직선으로 공이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이러한 반원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몸의 움직임은 임팩트 이후부터는 좌회전의 성격을 띱니다. 힘을 쓰는 구간에서는 좌회전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운데다가 놓고 좌회전을 하게 되면 공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타격이 된다면 왼쪽으로 감겨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감기는 게 내가 몸에 힘을 쓰는 구간과 일치하기 때문에 비거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우리가 양궁을 하는데 활을 쫙 쏜단 말이에요. 근데 가운데로 쏘는데 자꾸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어서 맨날 왼쪽으로 떨어져. 그럼 어디를 쏴야 돼요? 오른쪽으로 쏴야 돼요. 그래서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공은 가운데다 두지만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치면서 공을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게 하는 푸시 드로우를 인위적으로 몸을 트위스트 시켜서 이렇게 틀어서 만듭니다. 근데 이 동작을 만드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연습을 조금 안 하면 그 느낌도 없어지기 마련이죠. 아하!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교정을 하면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공이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가운데로 들어올까? 맞네! 공을 오른쪽에 두면 돼. 어? 공을 오른쪽에 뒀더니 백스윙을 했을 때 이 공이 안 머네? 오! 그러면 오른발에 뒀을 때 스퀘어로 셋업을 하고, 아니 잠깐, 이거 스퀘어로 셋업하면 안 되잖아. 여기가 가운데인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건 오픈되어야 되잖아. 왜 가운데여야 되고 여긴 열려야 됩니까? 그때는 공 위치가 가운데가 기준일 때가 가운데고 오른쪽일 때는 열린다고 말해도 되지만, 아, 옥스윙은 기본 세팅이 오른발인데? 그러면은 컨벤셔널 셋업은 버려야죠. 옥 셋업에 집중을 해야죠. 그래서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여기서 스퀘어 셋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손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골프 클럽이 왼쪽으로 핸드 포워드가 되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공보다는 앞쪽에다 놓고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려고 하는데 굳이 여기서 우리가 원을 그려본다면 오른발에 놨는데 이걸 굳이 뒤로 또 빼? 여기에서 공이 가운데 있을 때는 좀 가다가 돌아오는 걸 이해하겠는데 오른발에 놨는데 이걸 또 뒤로 빼? 그럼 원이 늘어지겠어요? 안 늘어지겠어요? 반지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른발에 있는 건 10cm 정도의 테이크백이 있었고 그 다음은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오른발 안쪽에다 뒀을 때는 바로 직후방이 아니라 내 몸 뒤쪽으로 이제 꺾어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대로 페이스 유지하고 쳤더니 공이 오른쪽에 있어서 바로 치기도 쉽고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튀어나가고, 와, 이건 완전 최고의 시스템인데? 자, 또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여기에서 이 백스윙 어떻게 하지? 낮고 길게? 이미 낮고 길게 뺀 위치에 갖다 놨잖아. 그럼 바로 안쪽으로 빼서 우측으로 쳐버리면, 아, 이렇게 해서 푸시 드로우가 저절로 나는데 왜 그 고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쵸? 이게 옥스윙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아니, 스윙은 이러한 반경을 써야 되는데 옥스윙은 여기만 쓰고 끝내는 게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 반, 여기 반 쓰는 걸 이쪽으로 틀어서 이쪽 반, 이쪽 반을 쓰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보내야 할 곳, 떨어뜨려야 할 곳은 가운데지만
이 공이 날아가서 돌아오는 이 라인 자체를 우측으로 잡아버렸다는 데에서 이 스윙은 절대 작은 스윙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을 때는 여기 반, 여기 반이지만 오른쪽에 있을 때는 여기 조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반, 여기 반을 똑같이 쓸 수 있다. 그리고 최고의 핵심은 뭐예요? 오른쪽에 공이 놓여 있으니까 오른 어깨 아래에 있고 우리 일반 골퍼들은 오른손잡이가 훨씬 많잖아요. 지금껏 평생 써왔던 오른손을 내 마음대로 후려칠 수 있다는 데에서 장타를 칠 수밖에 없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 스윙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뭐가 나오냐면 이거를 근데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하면 너무 클럽 페이스가 다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골프 원리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스윙 패스는 공이 출발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클럽 페이스가 공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딱 확정 짓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는 내가 보내고자 떨어뜨리고자 하는 데다가 맞춰놓고 이 스윙 궤도는 완전히 딥 인, 딥 아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딥 인, 딥 아웃 치게 되면 우측으로 출발은 했고 왜? 안에서 밖으로 나갔으니까. 그리고 돌아서 센터로 지금 공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스윙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볼 때 야 이거는 뭐 피니쉬도 하다 마는 것 같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피니쉬? 아니 오른손으로 하니까 피니쉬가 크게 안 보이는 거지. 여러분들 공이 왼쪽에 있을 때는 옥 선생도 피니쉬 크게 해요.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컨벤셔널 스윙이에요.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됩니다. 진짜 오래 걸리고요. 여러분들이 아 오늘 느낌이 왔어 해도 그건 여러분께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옥스윙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초보 골퍼들은. 그런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 제가 여러분들 골프 망하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 레슨 들어보면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팔이 갔는데 팔꿈치가 뭐 뒤꿈치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 합니까? 아니 그러면 왜 숟가락 젓가락질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요? 그냥 딱 있으면 아 그냥 오른발에 두고 똑바로 두고 바로 안으로 잡아 빼서 빵! 이것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스윙하는데 뭐 치다 마는 것 같고 뭐 팔로만 치고 또 쓸데없는 소리에 또 쓸데없는 지적하고 있지.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결과가. 제가 다음 레슨에서 옥스윙의 날개를 한번 달아드릴게요. 얼마나 심플하고 멋있는 스윙인지. 아셨죠?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